안녕하세요, 개맨 운동 10개명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코모도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브런치를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서 앙코케이브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론으로 항구 쪽을 촬영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곳이 엄청 크고 아름다워서 놀랐습니다. 바다에 정말 많은 배가 있는데요. 코모도섬은 리버보드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리버보드는 배 위에서 먹고 자면서 다이빙하면서 지내는 건데요. 이곳은 섬이 많고 아름다운 다이빙 포인트가 많아서 리버보드 투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저희는 리버보드 대신에 숙소를 잡고 데이 투어를 이용해서 훨씬 저렴하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코모도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트립은 함께 간 프리다이빙 강사님께서 8월 달에 기획하신다고 하시니까 영상을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꼈던 라부암바존은 발리산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는데요. 발리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하고 수많은 오토바이와 차 때문에 매연으로 공기가 안 좋았는데 저 이동할 때만큼 스트레스를 받곤 했었는데 라부암바존은 차량이 없어서 이동할 때 날씨를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식당들이 깨끗하고 맛있었는데요. 또 사람들이 엄청 착했어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착하고 친절한 편인데 라부암바존 사람들은 더 착했던 것 같아요. 이곳이 브런치를 먹을 식당입니다. 아기자기해서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어제 먹었던 식당도 그렇고 이곳은 오픈 키친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문 방법은 마치 설문지처럼 적는 방법인데 빵, 계란, 그리고 요거트 같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단백질을 추가해서 두 개 먹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이쁘다. 랑코 케이블에 가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헌팅당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랑코 케이블에 가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로 30분 정도 떨어진 항구에 도착해서 배로 10분 정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항구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오토바이가 저희한테 붙더니 랑코 케이브에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를 태워주겠다고 이렇게 딜을 했는데 따라가니까 굉장히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게 맞는 건지 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믿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저희 4명이 다 피였거든요. 가봅시다. 망고 아니야? 이게 망고라고요? 색깔은 망고다. 도착해서 보니까 발리섬에서 관광 온 인도네시아 가족들이 있었는데 온몸에 명품이 한가득인 게 부자인가 봐요. 와우, 젠틀가이, 젠틀가이. 대화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까만 피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태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까만 피부인데 말이죠. 통통배로 약 10분 정도 타고 가면 되는데 파도가 없어서 엄청 잔잔해요. 또 하늘도 이쁘고 물은 엄청 맑아가지고 그냥 이 순간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와, 물고기 다 보인다, 진짜. 와. 물고기 진짜 많다. 입도를 하게 되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요. 입장료가 1,000원. 오! 이렇게 보니까 저 진짜 엄청 까만요. 물론 지금도 까맣긴 한데 이때 진짜 엄청 까맸어요. 지금은 많이 하얘진 편입니다. 발 조심. 여기 있었어.
낙서하지 마요 이거. 랑코 케이브에는 배에서 내려서 약 1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데요.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입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동굴에서 수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입구가 좁다 보니까 빛이 직선으로 들어오는데 사진을 찍으면 이게 마치 조명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진이 이쁘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때도 충분히 이쁘긴 했는데 특정 시간에 햇빛이 좀 더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곳은 중국 사람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단체 관광 포인트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와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물이 지하수인 줄 알았는데 해수였어요. 일반 바닷물보다는 훨씬 염분이 높아서 엄청 짰어요. 네, 이거 잘 찍으면 나오겠는데요? 아니,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으로 도포도 그 효과 못 찍어요. 그냥 이렇게 찍어요. 짠맛이 느껴지는데 진짜 혀가 절여지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엄청 짰어요. 그리고 저는 쫄보라서 동굴 깊이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여기 앞쪽에서만 사진 찍으면서 놀았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공기를 내뱉어서 바닥에 서가지고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주셨는데 사진이 진짜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공기를 내뱉은 탓에 얼마 참지 못하고 바로 올라옵니다. 어떤가요? 제가 말했던 조명 효과 때문에 사진이 더 극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물을 좋아해서 사진들이 엄청 잘 나왔어요. 영상도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는데 사진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수중 포토장인인 강사님께서 촬영해 주시고 보정까지 정말 잘해 주셨어요. 진짜 대만족. 오는 길에 사진 찍기 좋은 바닷가에서 간단하게 촬영하는데 클라이머 특 우선 매달리고 봅니다. 오케이. 이렇게 발리 코모도섬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코모도섬의 데이투어인데요. 정경의 아름다운 언덕과 핑크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켈렐루야. 감사합니다.